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드릴 때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증거하는 입술이나 또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마음과 귀가 열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증거가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되고 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선교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죠. 증인은 그냥 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증인이 아니라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법정에서도 보니까 막 문제가 복잡하다가도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현장에 있던 증인이 나타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봤다. 그러면 그 모든 재판의 문제들이 종결되고 말더라고요. 이 증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제자들의 사명,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을 주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하는 같이 열심히 일해서 은혜가 되시고 바라고 전도가 잘 되고 선교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강조한 책입니다. 열두 제자에게 사도들에게 최후의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여야 된다. 이게 명령이죠.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은 그렇게 움직일 때 명령이 따라오는 거지. 명령 듣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이 하달되지 않는 거죠. 인터넷 복음 방송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어느 곳에든지 이 복음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음방송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그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사용하면 증인이 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제자, 모든 사람으로 모든 족속이란 말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종이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선교는 할 수 있는 데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선교라고 저는 봐요. 선교가 다 되고 있는데 그거 가서 선교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모양만 내는 거죠. 모양은 선교 같지만 그 안에는 선교가 없다 그럽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럴 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내게 네가 그 권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된다 그럽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뒤에서 밑받침하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려 보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할 때 다른 박지점수만 예수께서 갈릴리로 저희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라사대 평안하노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다. 예배죠. 예배는 장소가 어떻든 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예배. 뭐 구역 예배도 예배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뭐 더 나아가서 깊이 얘기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거 다 예배. 예배 형식이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물론 축도로 마치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도 하고 그런 마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경배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선교의 사명은
너도 너만 하고 나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족속으로 다 해야 돼. 적게 하든 크게 하든 많이 하든 조그맣게 하든 어떤든지 생겨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을 때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명령이 내려질 때 아멘 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끝이 오지 않았죠?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요새는 무슨 사건 같은 것도, 사고도 그냥 예고 없이 사고가 나고 지진도 나고 뭐 화산도 터지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세상이 말세가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언제나 안 그래요. 옛날에는 안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현재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세가 됐으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냐? 지옥 가고 싶단 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그래도 시원찮게 믿고 교회 잘 안 나가서 천국 가고 싶대. 다. 이게 맞는 소리죠. 그런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보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 있으면 이것이 선교와 관계 있고 복음과 관계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수건이 얼굴을 가리워서 구약을 깨닫지 못한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는 수건이 얼굴을 가리워서 그를 가린 것 같이 가려워서 구약을 깨닫지 못한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날 오직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경은 자세히 쳐다보면, 자세히 찾아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자꾸 감춰지고, 그저 복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아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다. 이런 거는 나타나는데, 성령에 대한 얘기는 자꾸만 뒤에 감춰진다고요. 왜? 악한 영들이 성령에 대한 것을 자꾸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명한단 말은 성령이 이렇게 명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올 때 그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마음이 영원토록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 충만한 그런 역사가 보혜사 성령께서 해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성령이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으리라.
성령 충만한 역사는 오늘 하루도 단회적으로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나 또 그 후에 생긴 교회나 앞으로 생긴 교회 어느 교회든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선교하는 명령입니다. 선교가 좀 좁혀지면 전도예요. 뭐 제1여전대, 제2여전대, 전도에도 많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제1남성교회, 제2남성교회, 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고 전도회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회라는 말보다는 선교가 더 어떻게 듣기에 조금 포괄적이고 큰 것 같이 들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주시고 또 보혜사를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잊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 그런 구절을, 뭐, 성경 구절은 아닌데, 이런 구절을 제가 읽었어요. 그죠? 기도는 올라가고 축복은 내려온다. 아주 평범한 말 같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기도하는 백성은 흥하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한다. 기도해서 승리하자. 기도해서 은혜 받자. 기도해서 모든 일이 잘 되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그런 도구가 되잖아요. 근데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내리는 통로입니다. 타닥다리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가 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께 가서 이 사람 기도가 이겁니다. 아뢰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되겠다면 응답해 주시는 거고 안 된다. 아직은 그 사람이 이 기도 응답해 주면 딴짓 할 것 같아. 안 돼. 그리고 안 되면 무응답이 또 응답이에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또 우리 생각 속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그래 놓고 그 뒷말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주리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영적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되고 육적으로 듣다가도 아 아니구나. 우리 영적으로 바꿔서 들어야 돼요.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이런 순서 절차를 잘 알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목자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뒤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가 먼저 인정을 하고 내가 그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기가 물음표거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죠? 오만한 자리도 가서 앉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꽤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돌아서라. 오만한 자리에서 가다가도 돌아서고 아 이건 가면 안 되겠다. 그럼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설 때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복 받으러 온다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교회는 처음에 와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이런 죄 저런 죄 세상 따라다니면서 묻은 먼지 같은 죄를 다 털어버려. 그 죄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한 후에 하나님 내 영이 환히 비어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마태복음 6:33절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오늘 선교의 사명은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선교의 사명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세방언을 말하는 권세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그런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이런 권세로 활용해서 마지막 때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사명에 사명감을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필요 없는 말은 다 감춰주시고 필요 적절한 말씀만 저들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은혜가 되게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영의 복, 육의 복,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전하는 말씀이 되고 그들이 들을 때에 은혜받아 정말 예수 앞으로 다시 다가오고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단체들이 성장하고 모든 일들이 합력이 되고 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